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취임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1년 예. 됐죠. 네. 스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뭐, 불교계에서도 뭐, 스님들끼리 말씀하신 얘기가 많을 텐데요. 1년 무엇을 했나 도대체. 네.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의 그 기사에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사무라고 하대요. 그다음에 또 사무 사고뭉치라는 그런 요즘에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개념이 없다. 그래서 뭐 사법고시 구수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역사, 경제, 문화, 뭐 예술, 철학 그 외에 뭐 등등 무슨 책을 볼 시간이 있었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다. 또뭐 무대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무슨 일만 생기면 검찰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막 국민들을 협박을 해요.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글쎄 이 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네. 그다음에 무책임으로 그 이태원 뭐 참사 때나 바이든 날리면 욕해도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보도하고 막 공격하고 뭐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없다. 무능력.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장에서 그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뭐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 거기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이 각국 대통령들은 도대체 뭐하고 누구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화기애애하게 하나 뭐 하냐 이렇게 이제 네. 취재를 하는 중에 네. 한국 대통령은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던 김건희가 손짓하며 무슨 뭐 빨리빨리 나가라 뭐 예. 좀 해봐라 뭐 예. 신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세계적으로 우세를 한 일이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만 큰소리로 떠들지 말고 예. 나가면은 뭐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로 무능력의 극치라고나 할까요? 네. 거기다가 뭐 지금 사고뭉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금리가 계속 높아져 그리고 또뭐 부채도 계속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그래서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불신 뭐 이렇게 그냥 고공행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삿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윤석열한테 삿된 것. 삿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스님들께 쓰신 거. 삿된 것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국무회의나 어떤 자문기구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삿대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그 뭐라 그럴까? 스님들끼리 많이 쓰신 용어입니까? 삿된 것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삿된 견해. 아, 삿된 네, 뭐 삿적. 그런 의미에서 삿된 견해 뭐 삿된 뭐 생각? 아, 사적인 거를 말씀하신 거군요,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나라 팔아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네. 문제 또는 후쿠시마 뭐 오염수 방류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잖아요. 네. 또 미국에 가서 기업인들을 그냥 왕창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배터리 보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핵 공유 같은 걸 말했는데 미국 측이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도돼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친일 매국노니 미국의 하수인이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한국의 위상을 그냥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친 것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 모두가 지금 거의 분노하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저 말씀은 뭐예요? 그 천공인지 만공인지 무속인 아바타 노릇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아니 뭐 어떤? 전에 후보자 있을 때 손바닥에 뭐 임금왕자를 쓰고 나온다든가 네. 또는 뭐 용산 대통령 뭐 집무실 뭐 자리를 뭐 어디다 하면 좋으냐 하면서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 뭐 수염기름 뭐 희한한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여기 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뭐 그러던데 근데 네. 사실은 잘 모르지만 네. 국가의 뭐그 중차대한 일을 아바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의 가이드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네. 하는 말입니다. 하하,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네. 하여튼 뭐,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만약에 지금, 법회를 여신다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 그리고 윤석열에게. 아, 이제 여기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뭐 그런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은 그 5년을 국민에게 위임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예? 네. 국익을 위해서 국민과 행복, 국민의 행복과 무슨 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마부 얘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 부처님의 전도선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고 했듯이 네. 5년의 그 단임제인데 국가의 그 이익이나 안보를 위해서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천주교라든가 촛불 집회라든가 또 개신교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 내려오라 그러고 있거든요. 당연히 다 지금 퇴진하라고 예. 그러는 거죠. 네. 스님들도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그 시국 그 법회 성명서에도 네. 퇴진이란 용어를 여기 사용하면서 물러나라, 퇴진하라, 뭐 또는 뭐 탄핵하라, 막 그런 입장이죠, 저희들이. 아,